입니다. 올 카니발 17년식이고 이제 키로수는 31,000 됐다고 했나요? 네. 31,000 키로 뛴 차량이고, 자 오늘 이 차량에는 굳이 세팅값을 말하면 한 150% 세팅값 됩니다. 150%. 일단 흡기에 탄 D 타입 두 개 들어갔고요. 배기 중통에 탄 하나, 또 엔드 머플러에 탄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10개,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장착하고 테스트 중 나왔고요. 이 차량 고객님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미팅을 좀 해보니까 초반 스타트에 좀 굼뜬 현상을 말씀해 주셨고, 왜 가솔린 차량을 타다가 경유차를 탔더니 그걸 완전 피부로 좀 많이 느끼셨다고 하시고요. 또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 냉간 시동시보다 어디 주행하고 가서 정차를 하고 있으면 진동소음이 더 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심하지 않다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돼서 세팅값을 조금 올려서 작업을 했고요. 사실은 고객님도 그 정도 세팅값을 원하셨고요. 맞죠? 네. 네. 일단 그렇게 해서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네네. 가볍다 가볍다 하는 거를 네네. 뭔지를 제가 오면서 네. 오늘 가면은 제 차는 뭐가 문제 있을까 해가지고 오면서 한 50km 거리에서 왔는데 네네. 그 가볍다는 게 뭔지를 느끼네. 느끼네. 그거예요. 네. 그 가볍다는 게 네. 왜냐면 진짜 힘들게 나가던 게 네네. 지금 별로 안 밟고 있거든요. 네네. 앞에 차들도 이제 엑셀 뜨세요. 저 빨간불이니까 이 항속거리를 느끼시라는 거예요. 자 이제 서서히 브레이크 잡으시면서 정차하시면 되고요. 저 언덕도 한번 넘어갔다 올게요. 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면은 가장 1차적으로 느끼는 게 주행해보니까 가볍다, 덜 밟았는데 차가 잘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꼭 이 촬영 중에 또 문의 전화가 옵니다. 일단 이따 받기로 하고 말씀해 보세요. 느끼시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. 예.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네. 달리다가 이 신호에 정차했을 때 그때 이 진동, 네네네네네. 떨림, 네네.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던 한 부분인데 네네.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는 되네요. 어느 정도 완화되죠? 지금 네. 뭐 초반인데도 네. 그 부분은 제가 그게 가장 신경 쓰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아, 그렇죠, 그 부분은 그렇죠. 바로 느끼네요.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타시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긴 합니다. 일단 저희 제품이 달게 되면 원리상 뭐 그런 식으로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긴 한데 무조건 단다고 만병통치약처럼 다 좋아지지는 않는데요. 조금씩 불만 있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아마 운행이 될 거예요. 한번 타보시면 되고요.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기아 변속도 아마 부드럽게 변속이 될 거예요. 가솔린 차량을 좀 많이 운전하시다가 이제 경유차를 타게 되면은 바로 느끼시거든요, 사실은. 아, 느껴져요? 네, 근데, 경유차의 그 답답한 고질적인 것들이 좀 해결이 되니까 저희 제품을 달고 좋아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.
지금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0km 밟고 있는데 RPM 2200 정도 쓰고 있고요. RPM이 좀 떨어져요. 저희 거 달게 되면. 사장님이 이 차가 한 120 이상 밟으려고 하면 힘들어한다 그랬었죠? 네네네. 이따가 저기서 유턴해가지고 여기쯤에서 신호가 걸려서 되고 차가 없을 때 사실 제가 키로수를 안 찍습니다. 한번 밟아보세요. 그러면은 쉬고 나가는데 느껴질 겁니다. 여기 언덕 넘어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올 거거든요. 네. 네. 지금부터 엑셀을 띄고 가세요. 예, 90에서 뗐습니다. 지금 평지지만 내리막이에요. 계속 밀어주죠? 오히려 조금 올라갔네요. 그죠? 아까 예. 전에 오면서도 네. 제 차는 얼마나 속도가 떨어지는지를 봤거든요. 네네네. 쭉쭉쭉 떨어져요. 제 차는 쭉쭉쭉쭉 떨어져요. 저 끝에서 유턴입니다. 네. 사거리에서. 아, 네. 악셀에다가 네. 굉장히 부드럽고 네. 네, 스무스하게 나간다. 그거예요. 네, 네, 그겁니다. 나가는 네. 그리고 차도 네. 안 힘들어하네요. 네, 유턴하는데 안 힘들어한다라는 게 원래 힘 좀 쓰려고 그러면 경유차 특유의 우와 하는 게 나거든요. 그런 게 좀 없어지고 물론 오르막에서는 약간 RPM을 더 쓰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에보다 좋아집니다 무조건. RPM을 제가 보는 습관을 잘 안 들어서 올 때 한 번 봤는데. 네네네. RPM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안 보던 네. 습관이라. 근데 네네. 오르막에서 스타트가 우웅 하는 그 부분은 네.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네. 없어요. 네네. 그리고 오르막도 지금 아까보다 발을 띄었는데 네. 이 정도였으면은 네. 쭉 느려진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. 네.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하죠. 차가 네, 나가려고 하죠. 네. 먼저 악셀 처음에 딱 밟았을 때 네. 가벼운 느낌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네. 그리고 아까 신호 걸렸을 때 네. 정차했을 때 그 떨림 네. 그 부분도 조금 완화는 된 것 같아요. 네. 아유 진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사장님 지금 테스트 중이에서요. 예, 좀 이따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네네. 아, 진짜 별로 안 밟았는데 100이네. 그죠? 네, 발 안 놓고 있거든요. 네네. 안 누르고 있는 중인데도 네. 그냥 100이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전에보다는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니까 그거는 이제 인지하셔야 돼요.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차 바뀐 걸 갖다가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. 지금 100인데 예전에만 추월 못 했거든요. 네네. 추월 한 번만 해볼게요. 네네네. 내리막에선 밝게 겁난다. 계속 나가죠. 그렇죠. 네. 여기 신호에 70km 있습니다. 속도 좀 맞추시고 70km. 네. 이제 신호가 없으니까 편하게 쭉 한번 밟아보세요. 한번 쭉 밟아보세요. 가속되는 거 한번 보시면서 튀어나가네. 잠깐 밟았는데 100km잖아요. 네.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하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네. 그 이상의 고비에서 넘어가려는 부분이 없네.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운전이 상당히 편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엑셀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사실 뭐 연비나 매연이나 출력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면 좋겠지만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장착하게 되면 효과 제대로 봅니다. 제가 상담시 얘기했던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? 제 차가 그러니까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 차는 무거운 차구나. 네네. 이 차는 무거워서 그렇구나라고 했던 부분이 네. 한 지금 한 7, 80%는 네. 아, 이 차는 가벼운 차였네. 맞습니다. 아, 선생님 제대로 느껴져요. 되게 감사해요. 가벼워요. 진짜 가볍죠? 가벼워요. 가벼워졌죠. 그렇게 느껴져요.
희한하게 가볍네. 예, 맞아요. 지금 아마 나갈 때보다 들어갈 때가 좀 더 그걸 느끼고요. 이따 가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속 중에서 한번 더 밟아보시고,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한번 운전 한번 해보시면, 대부분 여성 운전자들이 좀 무디잖아요. 근데 압니다. 오, 차 틀렸다고 압니다. 가솔린 몰 때 그때 엑셀 밟는 느낌이랑 거의 없어요. 그렇게 되죠. 예, 예, 사장님이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.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50% 세팅값이 되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이, 아, 내가 전에 가솔린 차 탈 때 그걸로 느낌이 바뀌었다. 분명히 경유차가 무거웠었는데 정말로 틀렸습니다. 희한합니다.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간 게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그것도 확실히 느껴보시고, 전화 한 통 주셔서 후기 아닌 후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저희가 좋다라는 건 저희 입장이니까 그렇고, 소비자가 타보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걸 통화 내용을 올리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, 고객님들이 봤을 때는 신뢰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네. 가벼운 것보다 가벼운 것도 그렇지만 진짜로 네. 이 신호 걸렸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 그때가 가장 신경 쓰이는 소음이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정숙해졌어요. 많이 정숙해졌죠. 네, 많이 정숙해졌어요. 더 정숙해질 겁니다. 신경은 안 쓰일 정도는 되니까. 아, 그래요. 사장님이 오늘 그 문제 있던 두 가지는 해소가 됐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연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네네. 그 두 가지였거든요. 무겁다. 네네네. 아니면 떨림 있다. 네. 이거였는데 유턴할게요. 근데 생각했던 이상으로 왜 가벼운가 그러니까 아, 이 차도 가벼울 수 있구나 싶은 게 네네. 맞아요. 저희 이 카니발 작업 많이 했습니다. 이건 스타트에 아까 전에 올 때 이렇게 하면은 소리 먼저 많이 나야 되고 네네. RPM 한 2500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. 그거 쉽게 하네요. 네. 아유, 하여튼 뭐 이게 진심입니다, 사장님. 저 뭐 거짓말한 거 없지 않습니까? 있는 그대로 했고. 네. 부정을 아까 오지 않고 긍정적으로 한 두 가지만 고쳐주면 좋겠다는데 사장님 상담대로 그 두 가지는 조금은 좋아질 겁니다. 많이는 아니라도 만족은 하실 겁니다. 근데 만족하는 정도까지는 오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하여튼 뭐 잘 타시고 또 추후에 한번 또 지나갈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면 자주 뵈요, 사장님. 네. 고맙습니다. 차랑 앞으로 드시면 되고요. 네.